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고창의 청보리밭. 그곳에서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이라 해서 더 늦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에 20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고창군 공읍면 학원농장 일원에서 4월 15일부터 이미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5월 7일 일요일까지 23일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축제 일정을 보니 버스킹 공연이나 예술단체 공연뿐 아니라 유채꽃 오일로 만드는 아로마 오일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행사 그리고 이벤트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사 일정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축제장 전체에 숨겨놓은 보리 코인 보물을 찾으면 고창 특산품을 주는 행사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고창군에서 축제장을 경유하는 시티 투어 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향이 난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유채꽃 향이었습니다. 청보리밭 못지않게 유채꽃밭도 꽤 넓었는데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었어요. 아, 저기 보이는 목조 건축물이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영상에서는 메밀밭이라 궁금해서 알아보니 메밀은 늦여름과 가을에 피는데 아마 그때쯤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축제가 끝나고 5월 중순쯤이 되면 이 초록초록한 보리들이 익어서 황금색으로 변할 걸 생각을 하니 계절마다 와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축제장은 주차가 어려운데 이곳은 주차장도 넓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5,000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고창군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서 화장실을 지나면 식당과 농산물 판매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곳이 부지가 넓어서 이렇게 트랙터를 이용해서 돌아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트랙터 맥표소를 지나면 먹거리 장터가 쭉 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곳에서 아까 받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받은 상품권을 사용을 하니 뭔가 공짜로 먹는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곳을 먼저 다녀온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저도 처음 방문한 청보리밭이 얼마나 넓고 이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담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